아, 저기네. 어, 여기다. 여기 있다. 딜러분 계신다. 와우. 진짜 카지노. 안녕하십니까. 유령 카지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네. 아, 여기 다 돈 쓰는 게 있어. 여기 있어. 담배랑. 코인을 어떻게 교환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저희 아까 제공된 식량 있잖아요. 그거나 아니면 야생에서 직접 수렵 채집해서 약간 물 빼고 음식들을 갖고 와서 여기서 코인이랑 교환을 할 수 있대. 근데 이게 게임도 할 수 있는 거야. 정해져. 성주야, 이거 너 무슨 게임인지 알 것 같아? 이거요? 어, 딱 보면? 게임이 시작이 돼야 알려주는 거예요? 응, 맞아 맞아. 게임의 룰은 게임에 참여하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인을 게임에 참여하기 위해선 코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일단 지금 코인 얻으려면 음식 식재료가 필요하겠네요. 음식 가져와서. 그럼 어때? 지금 내 계란 가져와? 일단 갔다 와볼까요? 근데 갈 거면 좀 머니까 확실하게 한 번에 아예 다 들고 와버립시다. 박스 들고 와서. 박스 잡으러 가자. 몰락한 코코넛 열매 다 발견했으면 좋겠다. 뭐 좀 찾았어요? 응, 아니요, 뭐. 야, 이거 지네 먹고 남았다고 이렇게 버려? 여기 버려진 감자를 찾았습니다. 아까 라면 사리 같은 거 있었어. 저기 한번 봐봐. 아, 저 있다. 아, 저 있다. 어, 라면 사리, 라면 사리. 있다. 아, 저, 저. 쟤네 무거운 거. 라면 사리 넣고. 박스, 여기 박스 있어요. 아, 대박. 아. 아, 누나 완전 고생 많았다. 뭐예요? 이거 다 먹을 수 있다. 아, 고구마네. 근데 뭐 이거 뭔지 모르겠어서. 이거 썩인 이상한 감자 이거 이거는 이거 계란 샌드. 아, 좀 짜증났어요.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더라고. 너무 분노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열받았고, 야, 아, 이제는 그냥 음식 얘네가 버린 음식이라도 모아서 유령 카지노에서라도 조금 이득을 챙겨야 되겠다. 엄청 많이 먹었다. 네, 많이 먹었어요. 몇 킬로 될 것 같아? 1킬로 넘을 것 같아요. 진짜로? 넘어. 네. 진 줄 알았어요. 안녕하십니까. 형, 그 코코넛부터 나와요, 코코넛. 몇 그램 나와? 이러면 200이야. 어, 코인 두 개 일단 먹자, 이걸로. 두 개 먼저 바꿀게요. 해당 식재료의 무게는 210g입니다. 무게에 해당하는 코인 두 개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약간 가격 와봐. 개쩔어, 이거 개쩔어. 그러면. 오, 대박. 뭐 하나 더 올려. 몇이에요? 얼마? 800. 800? 딱 800? 오케이. 네, 무게에 해당하는 코인 8개, 무게에 해당하는 코인 6개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3개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코인 10개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코인 9개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코인 10개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전 팀이 남겨놓고 간 뭔지 모르겠는 과일을 다 가져갔죠. 한 48개인가 먹었어요. 그것들 주워서 하니까 그래도 코인이 꽤 모이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도 우리가 나름 얻어갈 수 있겠네. 아니, 성주 오빠가 이게 캐리해야 될 태 아니야, 지금? 그냥 게임 한번 해봐. 해봐. 그냥 한 개로 보자. 어, 트라이. 한 개로 참가해볼게요. 네, 오늘의 게임은 리얼타임입니다. 리얼타임은 10초 정각에 가장 가깝게 타이머를 정지시킬수록 높은 배당금을 가져갈 수 있는 게임입니다. 두 가지 게임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게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임 방식에 따라 배당률이 달라집니다. 제가 이거 보고하고 안 보고하고 이 네, 차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보고하겠습니다. 네. 네, 현성주 플레이어님, 보면서 하는 방식에 코인 한 개 네. 배팅하셨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앞에 놓인 버튼을 누르는 즉시 타이머는 작동됩니다. 근데 처음 했는데 이 정도면은 이길 수 있는 않아. 게임이긴 한데 나쁘지 맞아. 않아. 어, 나쁘지 않아. 현성주 플레이어님 10초 07에 타이머를 정지시켰으므로 배팅 실패하셨습니다. 배팅한 코인은 모두 사라집니다. 0.05 안으로 들어가도 더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나. 해보실래요? 네, 타이 플레이어님 보이는 방식에 코인 한 개 배팅하셨습니다. 배팅 시작할게. 타이 플레이어님 배팅 실패. 배팅한 코인은 모두 사라집니다. 아, 알 것 같아. 느낌 알 것 같아. 와, 약간 너무 운빨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집중해서 하면 되는 거라서 뭔가 자신감은 있었어요.
몇 번 더 해야겠네. 이 게임 우리 팀 해볼만 하겠는데? 순간적으로 파이님이 굉장히 믿음직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파이는 패턴을 찾더라고요. 8 지나가고 9 탁탁탁탁 때 누르면 된다. 이 패턴을 빠르게 찾더라고요. 확실히 이런 분야에서 또 되게 능력치가 있는 친구입니다. 배팅 성공! 코인 2개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1개 배팅하셨습니다. 우와! 오케이! 배팅 성공! 코인 4개를 지급해드리겠습니다. 나이스! 코인 2개 배팅하셨습니다. 배팅 성공! 코인 2개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자. 왜냐? 이건 제가 자신 있는 부분이니까. 완전 올인한 거 있는데? 위험한데? 이런 사람? 완전 성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다 환호성 했죠. 저는 진짜 파이가 해내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쉽지 않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성공을 해버리니까 대단했고 또 돈도 들어오고 하니까 좀 흥분했던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즐거운 일이 없었잖아요. 이유도 모르는 채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스스로를 느끼고 찢어진 청소와 시작이 무슨 방으로 잠자리 다 같이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있어서 그 순간만큼은 굉장히 다른 모든 걸 잊어버리고 거기에 몰입해서 즐기고 기뻐하고 다 같이 축하해 주세요. 10초 00 타이머를 정지시켰습니다. 지렸다. 배팅에 성공하셨습니다. 대박이야. 아 됐다. 이거 약간 후반들 앞에서 좀 기적을 사는구나. 너무 좋았어. 지금 몇 코인 남은 거야? 이 40코인? 어떡할래? 우리 내일 비누랑 칫솔치약 필요한지. 치약시술? 응. 비누는 필요하기는 할 것 같고. 이거 가고 싶지 않아? 6개? 매트릭스? 응. 나 매트릭스 그냥 하루 이틀 편하게 나도 필요 없어. 나 이거 하나로 안 해볼게. 어, 해. 매트릭스 필요 없어. 아, 네. 파이플레이어님. 그 와중에 언제 또 시작했대? 중독됐는데? 이래서 도박이 무서운 거구나. 이러다가 폐사망신하는 거야. 파이 눈 뒤집혀서 이거 계속 누르고 있고 돈 계속 없어지고. 그런 상황에서는 하느님이라도 못 말립니다. 그래서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크게 신경 쓰진 않았어요. 오! 아, 괜찮아요. 됐어. 운전. 얘 그냥 이것만 있으면 돼. 텐트도 필요 없어. 안 잘걸요? 해당 구역 배당률에 따라 코인 한 개 지급해드립니다. 바로 시작하는데? 코인 한 개 배팅하시겠습니까? 네. 버튼을 누르는 즉시 타이머는 작동됩니다. 이제 이 친구가 자신감이 너무 붙다 보니까 뭔가 마탱이 간 사람처럼 계속 코인을 하는 거예요. 와 진짜 보면서 도박이 이래서 유용한 거구나. 카지노가 이래서 유용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리고 싶었어요. 아 끝났어. 오케이 스탑? 오케이 스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우리 물 한 5리터는 필요할 것 같고 마실 거 말고 그냥 시술용으로. 마실 거는 어쨌든 하루에 한 번씩 나와. 그쵸, 오늘 받은 것처럼. 물 한 사람당 1리터씩 6리터니까 이걸로 12코인 다 필요하고. 한 톱씩 사자. 네, 참고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으므로 물품에 대한 가격은 현재 나와 있는 가격의 두 배를 지불하셔야 이거는요?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하, 괜히 열었어. 계속 볼 걸. 대박이네. 태급. 진짜 민폐다 오빠. 내가 태급이라고? 민폐네 야, 민폐. 나 이제 트롤로 가. 아 외부 생존지에서 큰 의미가 없겠다 했는데 코인도 두 배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 아 내가 마지막까지도 지금 트롤을 하고 있네. 아 주여 약간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 물 1리터씩 아니? 1리터씩이네 12개. 아 코인 12개 그치? 12개 쓰자. 네, 물 6리터 12코인으로 구입하셨습니다. 물건은 준비되는 대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일단 킵. 오케이 킵. 이거를 응. 너가 갖고 있을래? 제가요? 코인? 응. 내가 갖고 있을게. 그래. 응. 바카라 있으면 안 돼?
아, 안 써. 이랬는데 진짜 도박으로 탕진하는 거 아니야? 빨리